안녕하세요. 하나TV입니다. 풍경이 그림 같죠? 여기 계산입니다. 힐링하러 나왔습니다. 잘 되네요. 이쪽에도 이렇게 변화가 많이 있고 이쪽으로 물이 이렇게 쫙 흐르는 경이 나오는데요. 여기서 감상하고 가겠습니다. 색질은 그렇게 좋지는 않는데 변화가 이렇게 됐다. 이거는 문양이 오리 문양이 이렇게 있네요. 괜찮은 것 같은데 이거 물 좀 묻혀볼까? 이거는 저기 보르점이라는 동굴 그 수도원 같아요. 이 줄이 너무 예뻐서 꼭 이렇게 난초 같아요. 여기가 주문인데 호박색인가요? 줄은 진짜 이쁘게 갔네. 이거 차돌인데 변화가 아주 깊게 잘 되어 있네요. 와, 그 사이사이, 와, 진짜 이쁘다, 색깔도. 하나의 산처럼 보이는데 조금 더 이렇게 변화가 있으면 더 멋있을 것 같아요. 제가 좋아하는 석질인데요. 수마가 참 잘 되어있네요. 이 천이 아름답게 나있는데 이거는 꼭 그 산에 길이 쫙 이렇게 나있는 그런 상상이 되네요. 나무가 여기 다리 여기 저기 막
초생딸 같죠? 이건 겨울 숲속에 곰이 와서 파릇파릇하게 막 새싹이 나는 것 같아요. 요건 작은 폭포가 이렇게 흐르는 것 같죠? 이렇게. 이 돌은 수마도 참 잘 되어 있고, 요 부분이 변화가 참 예쁘게 되어 있네요. 오늘 날씨가 약간 바람이 불면서 햇볕은 아주 따뜻하거든요. 바람이 아주 신선한 게 느껴져요. 너무나도 힐링이 잘 되고 있습니다. 돌들도 너무 예쁘고요. 종류가 아주 가지각색이네요. 치석은 하진 않지만 여기서 힐링하면서 여기서 감상하고 가겠습니다. 얘는 석질이 좀 특이하네요. 네, 탐석한 지 한 시간 조금 넘네요. 네, 내놓으라 할 만큼 좋은 수석들은 발견하지는 못했는데요. 저를 즐겁게 해주고 기쁘게 해주고 감상할 수 있었던 돌들은 많았던 것 같아요. 네, 요 산 밑에 집 한 채가 이렇게 보이네요. 네, 아름답습니다. 네, 오늘 너무 좋은 시간 가졌고요. 힐링하는 시간 정말 감사하게 가졌습니다. 돌아가는 길에 바로 개울 옆에 있는 집인데요. 네, 담장 위에 수석들을 이렇게 올려놓았네요. 너무 사랑스러운 것 같아요. 네, 바위 위에다가 다육이를 참 예쁘게 길렀네요. 저도 이런 거 참 좋아하는데 좀 나중에 좀 안정이 되면 이런 야생화나 난초나 이런 거를 수석과 함께 이렇게 작품을 만들어 보고 싶어요. 너무 예쁩니다. 네. 이 근처에 할머니가 하는 유명한 묵밥집이 있어요. 오래된 집인데 가다가 들려서 묵밥 한 그릇 먹고 갈 거예요. 형제 식당인데요. 한번 오세요. 네, 저는 매운 거 좋아해서 고추 다대기를 놓고 밥을 말아 먹을 거예요. 잘 먹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